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출근 일수를 일주일 중 나흘로 줄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.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도 오늘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. 강서영 기자입니다. 7개월 아들을 둬 의무 재택근무 대상이 된 서울시청 직원입니다. 아내와 아이의 컨디션에 맞춰 재택요일은 자유롭게 정할 예정인데 직원은 그야말로 반가운 강제라고 말합니다. 점심시간이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밥을 먹는 데 한 20분 정도라고 하면은 남은 40분 정도는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. 서울시가 오늘부터 8살 이하 아이를 둔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.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에만 1시간 넘게 쏟고 있는데 재택을 하면 그 시간에 자녀 등하교를 챙길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. 기존 유연근무제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재택근무제는 공무원 평가에도 포함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.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시간이나 재택근무 사용률 등을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. 충청남도청은 이미 지난달부터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제주특별자치도청도 1살 이하면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.